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남녀 관계를 다룰 때 고신살이니 과숙살이니 막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신살은 뭐고 과숙살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실 텐데,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거를 나쁜 쪽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개운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나쁜 거를 좋게, 그 다음에 또 나쁜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개운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뭐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살이 살 나쁜 흉이라고 했던 이 분야를 우리가 과감하게 또 행운이 좋은 쪽으로다가 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좀 긍정침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고신 과숙살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신 그리고 과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인데, 한문으로 굳이 쓰자면은 이 고자는 당연히 외로울, 그다음에 이 진자는 이 지지할 때 진자 있죠? 이 진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과숙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된다고 하는 의미이고, 위에 이제 물론 잠을 잔다고 하는 이런 뜻이니까, 고신과 과숙은 둘다 우리가 홀로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남자에게는 호라비를 얘기하고, 여명에게 있어서는 홀로 사는 싱글을 얘기하더라. 다시 얘기해서 과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 고신이라고 한 과숙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심리가 있으며, 또 부부에겐 어떤 육친에겐 어떤 관계, 또 행운에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사주팔자에 고신 과숙이 중충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먼저 이 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신은 남명에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과숙은 오직 온리 여명에게만 적용한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좀 전제로 하고선 우리가 좀 이론을 전개시킬 거죠, 합니다. 자, 먼저 이 고신이 들어오게 되는 행운, 또는 고신이 있는 주 중에 반드시 남명은 그 여명과의 어떤 배우자 관계, 또뭐 연인 관계, 이성 관계에 있어서 좀 흉운으로 들어올 것이고, 특히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신의 운이 망신과 우리가 동착이 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혼의 전조를 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또 과숙 역시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먼저 고신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좀 우리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자고요. 고신은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구조가 방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자고요. 경술이 남명은 방합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방합구조니까 신, 유, 술 자체가 그렇죠. 하나의 방합으로 돼 있죠. 이 방합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뒤에 오는 녀석, 그 다음에 앞에 오는 녀석, 신유술 사고 뒤에 오는 것은 반드시 사생이 들어오고, 신유술 요 사생, 우리가 지살이라 그래. 거지장화 그랬으니까, 그쵸? 지살 앞에 놓이는 녀석은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고의 영역을 과수, 이걸 여명의 입장에서 보고, 사생은 바로 이걸 우리가 고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남명의 입장에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경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생이 어디에 놓여 있나요? 사생은 당연히 인신사이니까 술 뒤에 오는 것이 반드시 해밖에 없지요. 그렇죠? 요 해운에 이 사람은 고신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고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이 고진 아니에요? 진짜요? 이렇게 썼는데, 그렇죠?
진짜가 아니다. 저렇게 남명이 홀로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살게 되면 지지의 진짜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지지의 진짜가 아니라 그냥 신자로 발음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신이 해수가 들어오는 행운에 남명들은 자칫해서는 고신 즉 홀로 살게 될, 아 그렇다 해서 해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되나요? 무슨 뭐 남자들이 홀로 살게 되나요? 그렇진 않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해수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우리 사생이죠, 그렇죠? 사생은 인신사해예요. 요 인신사해는 반드시 12신살 부근에 가서는 요 인신사해는 뭘로 쓰냐면 지여겁망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지살과 역마살과 겁살과 망신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12신살이 이렇게 사생이 인신사해가 고신으로 들어올 때 망신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망신으로 이랬을 때 어떻다고 해요? 대체적으로요 망신살로 들어오게 되면 요로부터 들어오는 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뒤가 어떻다고요? 이혼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구조 일지방합의 맨 끝에 오는 오른쪽이죠, 그쵸? 아, 그러니까 화계 뒤에 오는 녀석이 사생이 고신이 구조인데 고신의 구조는 인신사의 사생이더라. 그 사생이 들어오는 고신의 그 행운이 마침 망신의 운을 짜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해에 틀림없이 여러분 자칫해서는 어떻다고요? 2-3년 뒤에 이혼의 전조를 달게 되더라. 우린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경수를 놓은 사람이 해수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아하 고신이 들어와서 이혼을 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또한 망신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 망신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진이라고 보자고요. 경진. 경진의 사람은 신자진이에요. 그렇죠. 신자진이에요. 신자진. 삼합이 신자진인데 이 사람의 신자진사 이 사화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뭘로 들어있나요? 이것이 하나의 고신으로 들어와 있더라. 그런데 이 고신의 해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망신이 들어온 해가 뭐예요? 이 앞에 놓이는 것이 해수거든요. 그렇죠? 이 4년도에 해월이 들어오거나 또 이 사람에게는 또 뭐예요? 망신이 여기 들어와 있네. 그렇죠? 이건 저 삼합으로 봐야 되니까요. 술은 이 사람은 사유축이네. 그렇죠? 사유축이에요. 사유축. 이 사람은 신자진 제가 잘못 봤어요. 이거는요 신자진으로 볼 수 없고 어떤 사람이 경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니까 인묘진이에요. 그렇죠? 인묘진 우리가 방합으로 봤을 때 요 뒤에 오는 사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고신이지만 우리가 12신살로 망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요 12신살은 삼합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요 사람의 진은 뭐예요? 신, 자, 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년도에 요 자, 거지장하니까 자수 앞에 오는 해수, 해월이 되게 되면 어떻던가요? 망신의 운이 들어오죠? 고신년에 망신의 운이 들어오면 어떻던가요? 이 해, 2년도 해월에 어떻다고요? 고신이 망신과 동착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다고 일탈하게 되더라. 1년 내내 고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1년 중에서도 어떻다고요? 요 달에 들어가서 특별히 그렇게 되더라.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때 경거망동하거나 또한 이렇게 또 금생수 식상을 낳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 또 화극금 전부 다 관이 전부 다 부딪히지요. 그러면은 어떤 직업의 이동, 그다음 본인의 건강의 문제들 이렇게 일탈함으로써 충분히 생길 수 있더라. 그래 그래서 고신이 들어오고 혹시 망신이 동착되는 이때로부터 한 2년 3년 뒤에 대체로 이혼이 들어오니까
아주 경거망동하지 말고 수신에 올인하실 것, 이거를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이 경막경술이라고 보자고요. 이 경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유술해요. 그렇죠? 해수가 고신이 되는데 이 고신년도, 즉 해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다고, 대체적으로 혼인하면 부부연이 박해서 악연이 된답니다. 여러분, 날짜를 잡을 때, 결혼을 할 때, 우리가 혼인을 할 때 날짜를 태기를 하잖아요. 뭐 날짜 태기도 중요하지만 몇 년도를 우리가 되게 잡아요. 몇 년도 했을 때 이 해년만큼은, 즉 고신년도에는 우리가 태기를 하지 않는다. 이때 과숙이 들어온, 여명에게도 과숙이 들어온 해, 남명에게도 고신이 들어온 해, 이제 우리가 혼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혼인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더라.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고신살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년이 고신인데 이 경술 일주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해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쯤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38세까지니까 그 전에 결혼하면 뭐예요? 대체적으로 고신이 들어서 홀로 겉돌기 쉽고, 쉽게 말해서 이혼의 수가 들어오더라. 우린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고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어쨌든 고신도 종류를 보니까 이런 경우는 금생수가 식상이 고신이잖아요. 비겁이 고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들어오면은 이랬을 때는 보통 혼인이 아주 느려지거나 만원하거나 결혼이 불가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비겁으로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신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늦게 결혼할 것, 우리가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 물론 고신이가 남명이죠. 재성이 절퇴로 놓이면서 이게 고신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도 여러분 되게 해로가 불가합니다.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남명이 재성 고신에 있어서는 결혼의 운이 아주 좋지 않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대개 보면은 이 남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읽고 시작하고요. 남명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보자고요. 해수가 이렇게 놓일 수도 있죠. 놓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명의 입장에서도 또 이게 이제 과숙이라고 되게 화계라고 되게, 이 자체가 이제 화계인데 과숙이 놓일 수도 있죠. 그렇죠? 신유술이니까 이 앞에 놓이는 신 앞에 오는 것이 보니까 사고 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과숙과 이렇게 고신이 남명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부모 형제가 인연이 박하고 부부 인연이 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는 행운에서 들어올 때, 행운이 들어올 때 그 행운에 동착이 우리가 될 때를, 여러분이 고신의 해가 망신을 짜고 들어올 때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사주팔자 원국에 또 이렇게 재성이 사절지로 놓여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신을 낳고, 이렇게 고신을 낳죠. 과수걸로 이렇게 있어도 잘 사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남명이죠. 어떤 여명의 입장에서 어떤 여명이 이렇게 일지에 신해를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내 일지에, 각각의 일지에 나의 고신을 갖다 놓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신, 또 이 사람의 고신은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보니까 해자축인의 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이 결혼을 한다, 여명을 구한다.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있다고요? 이렇게 자기 일제 나이 고신을 갖다 놓은 사람들하고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신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고신을 놓은 사람, 그분하고 우리가 배우자 연을 맺어도 잘 산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고신은 인,
인묘진일 경우에는 당연히 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사오미일 경우에는 요 뒤에 오는 미디에 오는 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해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이 될 것 같으면 인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신사의 사생을 고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고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고신은 홀로 되는 기운이더라, 남자가. 그래요. 그래서 방합의 구조로 보는데, 방합의 맨 오른쪽 뒤에 오는 사생이 고신에 놓이게 되더라. 근데 이 고신이 들어온 애는 반드시 남자가 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고신이 들어올 때 망신이 들어온 해가 있어요. 그치? 월이 있어요. 이 운에 대체적으로 잘못 일탈하기 쉽더라. 그래서 여러분, 고신과 망신이 동착해서 들어오면 그 달, 그 년도, 그 달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탈해서 그로부터 한 2, 3년 뒤에 이혼의 전조를 밟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더라. 난 고신을 낳았는데도 별탈 없이 잘 살아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사주팔자에 고신을 넣었다고 과석을 놨어도 내가 고신을 상대방의 여명의 입장에서 일지에 갖다 놓는 이런 사람을 만나도 내가 잘 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이 고가설을 각각의 상대방의 일지에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서로가 무탈하게 잘 살 수 있더라,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뭐 고신 말고도 고란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렇죠? 각각의 살을 자신의 일주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잘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신살도 대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월지에, 연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시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각각 그 시기별로 실제 그 시기에 고신, 홀로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때 그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도 망신의 행운의 연도 또는 망신의 행운의 월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본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신을 봤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과숙에 대한 기운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숙은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신이 홀로 사는 남자라고 하는 데 비해서 과숙은 여명, 즉 과부, 그러니까 홀로 잠을 잔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외로운 어떤 사주팔자가 될 텐데, 홀로 되게 된 그 원인이 이렇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혼인을 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무슨 과부살이니 상부살이니 공방살이니 그다음 독수공방살이니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과숙이 놓이잖아요.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멜랑꼴리한 기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과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과숙은 그냥 진술충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술충미가 지지에 있거나 또는 행운에서 들어올 때를 우리가 과숙의 행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숙은 방합이에요. 그렇죠? 방합의 왼쪽의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과숙이 놓여 있거나 과숙의 행운에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여명의 심리들이 좀 멜랑콜리하죠. 다시 얘기해서 조금 청승맞은 이미지를 갖게 된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주팔자에 여명의 입장에서 진술충미가 많이 깔렸더라. 즉 사고가 많이 깔리면 그런 사람들의 팔자는 어때요? 되게 곤곤해요. 곤곤하다는 것은 버라이어티하고, 왜 그렇더라? 왜? 이미 관, 부성이라고 하는 나를 지원해주고, 나의 사랑이, 나의 남편이 어떻다고요? 이미 고 속에, 흙 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암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나의 관이 이미 못 쓰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진술 측면을 한편으로 지금 여기서 과숙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라고 해요? 화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명이 병술이에요. 병술 같으면 이 자체가, 그렇죠?
인오술 이래서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화계, 즉 묘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과숙이라는 것은 요 화계는 12신살의 얘기를 뭘로 삼합으로다가 얘기를 해서 무조건 진술충미가 놓이면은 화계다. 근데 이 토가 굉장히 많더라. 여기도 미토, 여기도 축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더라. 위에도 보니까 무슨 기축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더라. 토가 굉장히 많죠. 팔자가 어때요? 건건한 거예요.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토로 들어와 있다면 상관경관은 불보다 뻔하고 토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놨어요? 관을 암장시켜 놓았다고 한다는 것은 부성인묘의 관고의 형상을 떨칠 수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결혼해서 자식 얻으면 남편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그래서 이럴 때 화계가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 과숙은 요 술은 삼합이 아닌 반합으로 봤을 때 신유술이에요. 그렇죠? 요 술디오는 사생을 우리가 고신 이르고 신 앞에 놓여있는 사고를 우리가 과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 앞에 놓여있는 건 미잖아요. 이렇게 미까지 이렇게 과숙이 놓여있더라고 한다면 화계과숙이 아 같은 사주팔자에 동착이 돼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화계과숙을 놓은 아이란 여명의 사주팔자의 일생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팔자가 다단하답니다. 여러분 진술충미를 사고를 이렇게 화계과숙으로 놓잖아요. 대체적으로 내가 가주예요. 여명 스스로가 벌어서 여명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만큼 관의 상태는 아주 나쁘더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이 관을 고 속에다 집어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구두쇠 심리도 강하고 그리고 아주 악바리근성 아주 성실근면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근데 그건 심리에 대한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건 육친의 안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육친 중에서도 뭐 자식하고 남편이죠. 여명은 자식하고 남편이 다 어디 들어와 있다고요? 고 속에 놓여 있더라. 그래서 대단히 팔자가 육친으로서는 자식하고 남편의 덕을 참 기대하기 힘든 이런 사주팔자인데 단지 그러면은 이 운, 즉 과숙의 운이 들어온다. 이 병술의 입장에서는 과숙이 보니까 미토운이죠. 그렇죠? 미토운에 과숙이 들어오면은 어떻다고요? 더욱더 멜랑꼬리해지고 더욱더 외로워지고 슬퍼진답니다. 여러분 화계과숙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요. 선을 많이 봐요. 선을 많이 보고 이 남자 저 남자를 고르려고 한답니다. 고르는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어떻던가요? 마지막에는요. 내 눈에 역시 콩깍지가 씌어서 고르지만은 결과는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많이 본 사람들이 좋은 남자를 고를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진 않아요. 가장 좋은 사람은 스펙도 스펙이지만 껍질도 껍질이지만 사주팔자에 콩깍지가 진짜 잘 맞아야 되는데 사주팔자 이렇게 미토 이렇게 축토 술토 진토를 땅 속에다 이렇게 관을 갖다 놓으면은 이 땅을 파서 꺼내 보기 전에 확인할 수 없듯이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를 깐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자를 고를 때 상당히 엄중하게는 고르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더라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과숙을 깔고 그 다음에 과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과숙의 행운이 들어오지요. 그렇죠? 들어왔을 때 대체적으로 여명들은 자기였던 무료함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일탈의 기운들이 들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 과숙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소 일탈의 기운들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화계과숙이 딱 놓여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보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무업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거나 해야 될 만큼 팔자가 건건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단은 이렇게 보자고요. 그냥 을미인 여명이 있어요. 을미인 이 을미의 여명이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곡각 이렇게 전부 다 지지에다가 현침을 놓고 그 다음에 이 곡각의 역마를 놓고 을목의 역마를 놓고 지지에다 역마를 이렇게 놨죠. 당연히 이 여명은 산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일점 수기가 없으니까 뭐 모든 것을 갈구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될 어떤 사람, 정신의 영역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화계라고 하는 묘를 놓고, 묘를 놨죠? 묘를 놓고 이러고 있는 차에 다시 또 과숙의 운이 들어올 수도 있죠. 과숙의 운은 사오미니까 사오미 앞에 오는 사자 운은 진, 요 진운이 들어오면 과숙이 들어오고 진미의 파가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일탈의 기운을 가지고, 한편 화계가숙의 운은 여명은 대단히 아주 청승맞은 이미지 멜랑콜리해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개종하거나 파종할 수 있는 기운들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을미 일주들 막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운에 대체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스위치 자기 신분을 바꾸거나 또한 이런 공부를 하거나 또 역학 역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뭐 하여튼 종교적 약간 신비적이고 우주적인 어떤 종교와 관련해서 취미를 갖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을미일주가 진토행운이 들어오잖아요. 화계가숙에 놓이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 힐튼 좋든 간에 빙의 현상을 본다 그럴까요? 약간 정신적으로 옥골탄 측면에서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그런 학문을 쫓아가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지에 진술충미를 놨다. 그럼 그 진술충미를 놓은 자체가 우리는 화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약간 좀 이런 뭐 활인업에 대한 공부라든가 어떤 심리 철학 이런 종교 이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관심을 갖는 때가 언제예요? 되게 화계가숙이 동작될 때 되게 그런 관심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진술충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화계를 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화계를 놓거나 화계를 전혀 놓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갑인이에요. 이 사람은 화계도 없고 과숙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것이 과숙이 뭔가요? 과숙의 운이 인묘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묘진 요 앞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보니까 축이잖아. 축토운에 과숙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럼 요 축토와 과숙이 들어올 때 어떻다 그랬어요? 일탈의 기운, 정신의 일탈, 그 다음에 어떤 이 육체의 일탈의 기운을 강구한다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축, 계식기가 들어와 있고 이는 인, 무, 병, 갑이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지장간이 어떻게 됐나요? 암합으로 놓여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지장간이 전부 다 암합으로 놓여 있는 것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되게 보니까 술, 축, 그 다음에 미인, 그 다음에 신묘, 그 다음에 오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하여튼 지장간이 암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장간이 암합에 들어올 때 이렇게 과수군이 들어오잖아요. 정신적 영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성적 측면에서 사람들은 이혼하기 쉬운, 하여튼 조금 이렇게 일탈하거나 겉돌기 쉬운 그런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또 이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게 과숙은 놓지 않고 화계도 안 나왔지만 이렇게 과숙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일탈과 더불어서 한편으로서는 어떻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종교적인 어떤 관점을 다른 종교로다가 개종하거나 파종하기 쉬운 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이건 좀 덜하지만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이렇게 정축이 이어서 이런 사람들 여명에서 화계를 놨죠. 화계를 놨는데 다시 또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과숙의 운은 뭐예요? 화계는 요거는 신사유축 삼합의 화계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숙은 뭐예요? 방합이잖아요. 그렇죠? 방합은 해자축이잖아요. 해 앞에 놓이는 것이 술이잖아요. 그렇죠? 해자축이니까 요 술이 들어와서 과숙의 운이 들어오면 되게 어떻든가요? 이런 사람들은 술축이 들어와서 이 순간에 계수 있지 않습니까? 계수가 나한테 관이잖아요. 그럼 정축이 묘에 놓이고 요 개축이 관대에 놓였죠. 되게 남편하고는 어떻든가요? 과숙에 놓이면 남편이 아프거나 생리사별에 놓이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명에 있어서의 과숙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가 홀로 잠을 잔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싱글, 이혼하게 되거나 사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숙의 운이 이렇게 화계와 묶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화계가 전혀 없는 가운데 과숙이 들어오는 운도 있고, 근데 이렇게 술년이 들어올 때 술월이 또 이렇게 동착이 들어서 들어올 수 있죠. 이때도 우리가 대단히 위험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명의 입장도 되게 망신을 짜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해. 이 사람의 망신은 뭐예요? 축의 망신은 사유축이니까 흰월이에요. 흰월이 망신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술년도 신월이 뭐예요? 과숙을 짤 때 신이 들어오면은 과숙의 해에 망신이 같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여자도 일탈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신 과숙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명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 이걸 뭉뚱그려 보면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신도 뭐라 그랬나요? 고신의 행운에 우리가 혼인하거나 택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듯이 여명에 있어서도 과숙이 들어오는 어떤 행운이 있죠. 행운에는 특히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거 보실까요? 이 정축의 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정축의 일주들은 과숙은 뭐예요? 고신과숙은 무조건 방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합은 해자축이잖아. 해자축이니까 이 앞에 놓는 것이 술이잖아. 그렇죠? 요 술년도, 다시 얘기해서 정축은 2018년도가 어떻게 되나요? 무술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무술년은 이 사람한테 과숙연도의 행운이다 이렇게 봐요. 요 때는 결혼과 관련한 택일은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연도의,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숙은 방합으로 바꿔요. 삼합으로 본다는 것이 망신이었어요. 그렇죠? 망신은 보니까 삼합으로 보니까 사유축이네. 그렇죠? 사유축의 앞에 요 앞에 붙는 거, 그 지장화에서 압천망육이니까 요 앞에 붙는 게 신이잖아. 그렇죠? 2018년 신월에는 뭐예요? 과숙이 망신과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아, 이번은 일탈하다가는 그 달에 어떻다고요? 망신이 들어와서 그로부터 2, 3년 뒤에 파경즉 이혼의 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린 이거를 벌써 알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듯이 고신 과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고신이 반드시 들어오고 그 과숙에 놓여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홀로 되고 이혼하거나 독수공방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고신의 운, 과숙의 운에 그 운에 그 달이 들어올 때 망신의 달이 동착하게 됐을 때 우린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그로부터 2, 3년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우린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고신이 되었건 과숙이 되었건 간에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체적으로 고신이 많거나 과숙이 많거나 하는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늦춰라 이런 뜻이야. 만혼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명의 입장에서 과숙이 많다. 과숙. 과숙은 진술 충미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슨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 토가 많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과숙이 놓여 있으면서도 화계가 많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여명은 과숙이 많고 화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관을 고에다가 땅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육친의 흉화가 닥칠 수 있음이요. 이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언제쯤 말하는 거예요? 늦춰라 만혼해라 이런 뜻입니다. 만혼은 제가 38세 이후에 하는 것을 만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혼하지 말고 일찍 결혼하지 말고 늦게 결혼할수록 좋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화계가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과숙이 들어오고 그 행운에 다시 망신이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일탈을 할 것이오. 고신 남명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고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신이 인신사해 사생이에요. 그렇죠? 사생이 들어오는 그 해에 또 망신이 동착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팔자 소관이 다단해져 가지고
부부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고 그로부터 망신이 들어오고 2, 3년 뒤에 이혼으로 갈 수 있더라. 우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고신 가숙은 항상 세트로다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좀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일주 분석을 해보시면요, 저 뒤에 가시면 도화 망신 도망역이라고 있어요. 도화 망신 역마 이래서 여기까지는 여명과 여기까지 남명과 관계되는데, 도화 망신이 들어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여명에서는 이혼, 망신 역마가 요때 들어오면 남명도 되게 이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기재가 뭐예요? 고신가숙이다. 그래서 고신과숙 그랬더니 그저 과부되고 호랩이되고 못살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 그래서 고신과숙은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이 같이 해석을 하시는데, 고신과숙은 방합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화계라든가 그 다음에 망신이라든가 역마라든가 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뭘로 본다고요? 삼합의 체계에서 보더라.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 방합으로다가 볼 수 있는 것이 몇 개 없어요. 고신과숙의 동태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슨 삼살방위니 대장군방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대장군방위를 볼 때 여러분이 그 수단이 뭐예요? 방합으로 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보던가요? 전부 다 삼합으로 보더라. 그래서 고신과숙 그다음에 대장군방위 이것만 우리가 방합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삼합으로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고신과숙에 대해서는 뭐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